자, 오늘은 오랜만에 포켓몬 굿즈 한번 준비했습니다. 또 포켓몬 관련 굿즈 중에서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것 중 하나인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짜잔! 이름은 포켓몬 테라리움이라는 그 피규어예요. 근데 이게 무려 1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나온 한정판 그런 느낌입니다. 이게 원래는 이 동그란 부분밖에 없는데 10주년이라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는 트로피에 비슷하게 이렇게 추가 구성이 있어요. 꼬부기, 식스테일, 그리고 뮤까지 아주 스타팅 피카츄 해가지고 거의 뭐 근본 포켓몬들만 잔뜩 있어요. 아, 항상 이런 뭐 패키지는 새 거 뜯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. 이거 안에 보니까 약간 랜덤 뽑기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?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전혀 감이 안 와. 오케이. 첫 번째로는 너로 정했다. 야, 이 패키지도 진짜 예쁜데요?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이 패키지도 따로 보관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? 짠! 따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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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! 1세대 근본 스타팅 중 하나. 이상해 씨입니다. 요 테라리움 피규어는 너무 예뻐서 컬렉션으로도 한번 모아보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딱히 줄 데가 없어서 무지성으로 막 사고 싶었던 걸 좀 참았거든요. 근데 10주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. 이게 테라리움의 컨셉이 이 몬스터볼 안에 약간 또 다른 포켓몬 집이 있는 그런 컨셉이에요. 이상해 씨 귀여운 거 봐. 어? 이거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요? 난 이상해 씨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박또박 초박초까지 같이 있었네요. 이거 이렇게 조립을 하는 모양인가 본데. 야, 이것도 약간 킬링 포인트 중 하나네. 약간 화분에 심어져 있는 뚜벅초라뇨. 이거 너무 커요, 근데?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딱 꼽아주면은 짜잔, 뚜벅초 화분 완성이에요. 거기에 우리 커요미 이상희 씨가 뚜벅초한테 물 뿌리기로 물 싹 주면은 아주 아주 따뜻한 온실 몬스터볼 완성입니다. 씨씨 씨씨 뚜벅초 무럭무럭 자라렴. 열심히 키워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쌈으로 같이 싸 먹을게. 아, 너무 예쁘다. 이거는 장식용으로도 너무 훌륭한데요?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만 댕그러니 있으면은 느낌이 살짝 약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치대다 올려놓으니까 하나의 작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야, 이거 대박이네. 자기 꺼내라고 슥 하고 바로 내려왔는데 요 녀석 한번 꺼내보죠. 자, 누구니? 3, 2, 1 오픈! 파란색에 보니까 혹시 까부기니? 쪼꼬매가지고 피규어 퀄리티도 상당해요. 이건 뭐 생긴 것만 봤을 때 뭐 달 표면 같은데? 자, 요거를 하나 두고 거기에 또 디그다! 캠프파이어까지? 캠핑 즐기러 온 파일이네요.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비누 형이랑 같이 캠핑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? 이 캠핑 감성을 피규어에서 또 느끼네. 디그다를 여기다가 꼽아주고 파이리를 여기 안쪽에다 두고 마무리로 세팅을 해주면 오! 이렇게 껴주면은 와, 이거 찐 감성 미쳤다. 당장 안으로 들어가봐. 와, 여기 있는 파이리와 디그다의 해피 캠핑 완성입니다.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기대를 안 했는데 퀄이 상당한데요, 이거 진짜? 어때요, 여러분? 진짜 좀 캠핑하고 있는 느낌 나나요? 아, 이게 또 좋은 게 이거 테라리움도 뽑기처럼 하는 버전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꽝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. 중복이 하나도 없어요. 무조건 6종류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. 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피카츄 한번 나올 때 되는 것 같은데요. 나와라, 누구니? 짠! 카츄야! 어떻게 너 형 말 바로 들었구나? 아, 주인공이라 또 몸이 근질근질했나봐요. 참지 못하고 피카츄! 튀어나와버렸습니다. 이번에는 피카츄와 캐터피가 함께 숲에서 힐링하고 있는 그런 컨셉이네요. 이거는 약간 이상해 씨랑 살짝 겹치는 것 같기도 한데. 아유, 어떡해. 그냥 아주 애기 그 자체입니다. 자, 그러면 보자. 조립을 한번 해볼까? 통나무에서 쉬고 있는 컨셉이네, 이거는. 오, 딱 들어봤네요. 궁뎅이 토실토실한 우리 카츄 앉혀주고 캬! 이것만 해도 이미 신콩사했어요, 저는. 그때 피카츄의 뒤를 호시탐탐 노리는 슈슈슈슈슈 대벌레 캐터피의 등장. 근데 피카츄는 좀 심플하네. 아니, 근데 주인공인데 너무 신경 덜 쓴 거 아니에요, 이거는? 약간 요거는 피카츄에 몰빵했네. 피카츄 커요움 원툴이야. 이번에는 100%
우리 꼬부기가 확실합니다. 까불까불 윙크하고 있는 상큼한 표정의 우리 꼬부기. 잠깐만, 근데 이거 꼬부기는 파도 타는 컨셉이라 그러는 건지 다른 애들이 없네? 왜 우리 꼬부기는 친구 없어? 이건 좀 섭섭한데? 거의 뭐 등껍질로 서핑 마스터 하고 있는 꼬부기. 이거 진짜 심플하다. 뭐 조립할 것도 없네요. 똥물 보라를 일으켜 따따따따따따따따따. 그 전에 아 근데 식스테일은 귀여워서 여기 넣었나? 아 레벨이 식스테일이 솔직히 이 멤버의 끼일 레벨은 아닌데 귀엽긴 하지만. 우와 오, 이 식스테일은 굉장히 뭐 귀족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나봐. 분위기가 벌써 기품이 흘러넘치는데? 흥, 나 식스테일 당장 날 빗질해라옹. 뭐지? 아 진짜 요정도 커여움이면요 하루 종일도 빗질할 수 있어요 저. 아니 근데 이거 식스테일은 고정이 안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? 투권 드리면 바로 떨어져. 아 이게 고정은 필수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고정하려면 뭔가 접착제 같은 것도 붙여야 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. 아 귀한 우리 귀한 집 포켓몬이야. 아 야야야야 거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. 여기 올라가서 차분히. 아니 이렇게 좀 차분히 앉아 있을 수 없겠니? 어림없는 소리. 아, 너 자고 싶은 대로 해라. 자 마지막 아 환상의 포켓몬 뮤. 어 뮤의 구성품은 뭐 이거는 구름인가요? 거기 뮤도 하나 있고 아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뮤의 모습을 담은 컨셉인가 보네. 아 근데 뮤 퀄리티를 제일 기대했는데 이거 좀 뮤는 살짝 좀 아쉬운데요? 애가 좀 눈이 맹해. 뭔가 굉장히 깜찍하고 앙증맞은 모습이 잘 담겨 있어야 되는데 아 뮤는 살짝 한번 삶은 듯한 느낌인데? 얘도 조립은 뭐 심플하네요. 와! 이렇게 정면에서 본 뮤의 모습 어때요?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개 10주년 피규어들 테라리움 피규어들 한번 까봤는데 제 예상 외로 퀄리티가 너무 이뻐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이거는 진짜 시리즈로도 좀 모아보고 싶어요. 오늘 이 6개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애 포켓몬은 어떤 건가요? 저의 개인적인 원픽은 이 파일입니다. 이 컨셉도 명확하고 디그다랑 이게 같이 이렇게 불멍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. 이거 퀄리티는 이 두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른 포켓몬들도 같이 있고 컨셉이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?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포켓몬 컨텐츠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. 자 여러분들 슈바.